자, 다음 가시면 저 교재에서 219가 보세요. 자, 219페이지에서 자, 그 판례 보시면 개발 제한구역 나와 있죠? 개발 제한구역. 요 개발 제한구역과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국가 측에서 이제 자, 개발 제한구역 정했어. 자, 정하면 이것과 관련돼서 자, 국가가 개발 제한구역을 보상해줘요? 자,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자, 아까 보시면 일단 이제 뭐 사회적 제약인데 이 사회적 제약 같은 것은 어때요? 자, 국가 측에서 보상하는 거야? 아니면 자, 국민 측에서 자, 국민 측에서 자, 전체인 공익위에서 참아주는 거야? 참아주는 거지. 국가한테 보상 청구만 하면 할수 없어요.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제약을 넘어선 손실이지. 자, 이런 경우라면 보상합니다. 그치?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개발 제한 구역이 사회적 제약이에요? 아니면 자, 특별위생이에요? 그런 질문인 건데, 근데 일단 그 판례가 좀 갈립니다. 자, 갈려서 이제 종전 대법원 판례인데, 종전 대법원 판례는 개발 제한 구역은 자, 환경 보호하고 자, 도시의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에 해당한대?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자,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전 대법원 판례는 자, 보상 못 해주겠대. 그래서 자, 교재에서 자, 219페이지인데, 자, 219 있지? 자, 그 질문 가면 그 판례 두 가지 나와 있죠, 지금? 자, 그두 가지가 A급 판례입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하고 자, 환경 보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기 때문에 자, 사회적 제약이다. 그러면 국가 측에서 개발 제한 구역 정했다고 해서 보상 못 해주겠다. 자, 이제 대법원 판례 입장인 거고. 근데 그 판례 2번 있지? 자, 봐봐. 자, 공공용물과 관련돼서 국가가 적법한 개발행 했어, 지금. 자, 적법한 개발행 함으로써 지금 어떤 사용이? 일반 사용이지? 일반 사용이 종전에 비해서 지금 제한된 거야, 그치? 자, 지금 이 사용 관계가, 자, 지금 특별 사용이에요? 자, 어떤 특허, 자, 특허 사용이야? 특허? 특허인 거야? 일반 사용이야? 일반 사용이 제한됐지? 한 가지 예를 들게. 자, 제가 이제 해운대 가서 뭐 놀고 있는데, 부산시가 해운대를 개발하겠대, 그치? 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반 시민 있지? 일반 시민 층한테 보상해 줘야 돼? 자, 지금 뭐가 제한당했어? 일반 사용이 제한당했지? 일반 사용이 제한된 것은 보상 못 해주는 거지. 안 그래요? 자, 만약에 생각해봐. 만약에 이제 부산시가 해운대 개발하겠대. 근데 저는요, 저는 일반 사용권자가 아니고, 저는 거기 어장이 있어. 어장이 있어갖고, 제가 어업권자야. 어업권자? 어업권자면 이게 일반 사용이야? 특허 사용이야? 특허 사용이지. 자, 그런 경우라면, 어때요? 그런 경우라면, 보상 안 해줘?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근데 지금, 판례 2번은, 자, 특허 사용이야? 일반 사용이야? 일반 사용이지, 그쵸? 일반 사용이 제한됐을 때는 보상 못 해주겠다는 거야, 지금.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다음에서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 있지? 자, 보세요. 자, 헌법재판소 판례가 다섯 가지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는, 자, 개발 제한구역이지? 개발 제한구역 자체는 합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개발 제한구역이 정해지면 자 땅값이 올라가요? 자 땅값이 올라가겠어. 집가가 하락하겠어. 하락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가 하락이라든지 이 집가의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둔화됩니다. 그치? 이 정도는 참으라고. 자 참으니까 그쵸? 참으니까 이 정도는 자 사회적인 제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국가 측에서 손실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 그치? 근데, 자, 이게, 자, 요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 갑이 있어. 이 갑은, 자, 땅 중에서 전답이야. 그쵸? 전답인데, 과거에, 자,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 정해지기 전에 전답이었었어. 그치? 자, 어디, 지금도. 자, 개발 제한 구역 정했지? 지금도 전답이야. 아,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은, 건물 모집뿐이지 개발 제한 구역은 농산 지을 수 있어. 그치? 자, 과거에 뭐 했어? 농사 졌지. 지금도. 자, 지금도 개발 제한 구역 정해도 농사 지을 수 있죠. 그치? 아, 그러면 이 땅을 종교 목적으로 쓸수 있지. 자, 과거에도 농사 졌고 자, 지금도 농사 지니까 자,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지.
자, 이런 경우라면 사회적인 제약이라서 보상 못 해주겠다. 그치? 근데, 자, 이제 을이 진지 잘 보세요. 자, 을은, 자, 개발 제한 구역이 정해지기 전에 이 땅이 나대지야. 자, 나대지가 뭐예요? 나대지. 자, 대지죠? 자, 대지니까 이제 빈집터. 그쵸? 자, 빈집터에게 지자, 이 땅을 왜 사왔어? 농사 짓려고, 집 짓려고. 집을 짓려고 사왔잖아? 근데, 자, 근데 국가 측에서 이제 개발 제한 그 정하면, 이 땅에다가 집 못 짓어, 이제. 자, 집 못 짓겠지? 그렇잖아, 지금. 자, 어때, 이런 경우라면, 이제, 이 땅을, 저, 종전 목적으로 쓸수 없잖아, 지금.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없지, 그치? 안 그래요? 이런 경우라면, 보상해주라고. 그치? 자, 이런 경우를 보상해줘야 된다. 근데 이런 경우까지 보상 조항을 자, 국가가 두지 않으면 보상 조항을 안 두면 자, 그 보상 조항이 없는 그 법위원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는 뭐 하겠어? 국가는 보상 조항을 줘야 되겠지? 아, 그러면 보상 조항 누가 주는 거야? 보상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하라고 정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현금 보상할 건지 국가한테 사과라고 매수 청구할 건지 하는 것은 어떤 보상을 취할 건지는 자 당연히 입법 형성의 자유가 있는 국회에서 정할 사항이지, 그치? 헌법재판소가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여기 자 교재에서 자 221페이지 가시면 자 판례 5번 나오지?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 사항이 아니라, 입법권자가 입법 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자, 입법자가 정할 수 있게, 일단은, 자, 위헌 내리겠다, 아니면 헌법을 합치하겠다. 헌법을 합치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가 위헌 판결이에요? 헌법 불합치 판결이에요? 헌법 불합치 판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교재에서, 자, 이제, 자, 223페이지 가시면, 자, 아까 뭐가 생겨야 돼? 재산상 손실이 생겨야 되겠지? 근데 마찬가지야. 이 재산상 손실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생겨야지 보상하는 거라고. 그치? 만약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 안 하면 아직까지는 보상해줄 수 없는 거지. 그치? 자, 봐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A가 있어. 자, 얘가 이제 보니까 얘가 관행업권자야. 자, 관행업권자. 근데, 자, 이 어장을 국가가 뭐 하겠대?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겠대. 자, 공유수면, 매립면허. 자, 매립면허 나왔어.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요, 자, 이 관행업권자인데, 자, 이 바다를, 저이 바다를 매립한다고? 자, 매립하겠다고 이제 국가가 고시한 거야. 고시했어. 고시했지? 고시하면 보상해줘야지? 고시하면 매립됐어? 매립한 거야? 매립 안 됐어, 아직. 매립이 아직 안 됐으니까, 얘는 뭐할수 있어? 바다에 나가서, 자, 수산동심을 채취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손해가 안 생겼지. 자, 그러면 언제 손해 생겨? 이 공사를 착수해야지. 공사 착수해서 매립하기 시작하면. 자, 시작하면, 요 관행업권자가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수 없으니까, 그때 비로소, 현실적 손해 생기겠죠. 그렇겠지? 자, 그러면 언제 보상해 주는 거야? 자, 아까 자, 매립 고시했을 때? 고시했을 때 아니면 현실적으로 공사 착수했을 때. 공사에 착수했을 때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읽어 보세요. 자,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고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자, 매립면허 고시 후에, 자, 매립공사가 실행돼서, 관행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피해, 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에 손실 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다. 뭔지 아시겠지?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에서 이제, 자, 손실 보상과 관련돼서 이제 보상 방식인데, 자, 교재에서, 자, 228 가보세요. 자, 교재에서, 자, 228 가시면, 손실 보상과 관련돼서 뭐가 있었는지 여기서
뭐 대인보상, 응? 자, 대인보상, 뭐 대물, 자, 산업보상 나와 있지? 뭐 대인은 별로 생각할 수가 없고, 자, 대물이야. 자, 대물 뭐야? 대물은 아까 보세요. 국가 측에서 만약에 내 땅 수용할 거야. 자, 수용하면 이제 그 땅값이지. 자, 시장에서.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 그 땅값을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해서 돈 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대물이라는 것은 뭘 주면 돼? 국가가. 돈. 자, 돈 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물건 등에 대한 가치를, 자, 물건 가치를 주관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객관적 가치 갖고 보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제, 자, 지금은 가장 발전된 형식이 뭡니까, 이제? 지금은 생활보상이지? 자, 생활보상인데, 이런 거야. 한 가지 예를 들게. 자, 만약에 저기, 자, 요 지역 있어요, 요 지역. 요 지역에서 지금 한 500가구 살고 있어요, 이렇게 500가구. 살고 있는데, 국가 측에서 뭐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자, 땜공사 할 거야, 이렇게. 땜공사. 자, 땜공사에서 이제 이 지역을, 자, 국가가 다 소멸시킬 거야. 다 수물.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 그럼 그냥 군, 자, 그럼 국가는 이제, 요 지역에 있는 ABC 있지? 자, 이 ABC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돼? 요 재산을 객관적으로 이제, 자,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평가해서 돈 주면 되는 거야. 그치? 무슨 보상? 대물이지. 자, 대물 보상. 자, 돈 줬어. 자, 돈 받고 A는? 자, 돈 받고 A는 서울로 갔어. 그치? 돈 받고 B는 부산 갔어. 자, 돈 받고 C는? 자, 뭐 청주 갔어. 이렇게. 그치? 자, 이랬을 때, 아, 그러면 인생에 돈이 다냐고. 돈 받고서 어때요? 자, 돈 받고서 다 터졌지, 지금? 안 그래? 자, 돈 받고서 다 터지면 지금까지 같이 살았던 생활 공동체 깨지잖아, 이게. 안 그래요? 아니, 인생이 돈이 다야? 그런 거야. 자, 그동안 생활을 유지해줘야 돼. 그동안 생활을 유지해야 되겠지? 자, 이랬을 때, 자, 뭐 합니까, 이제? 그동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자, 그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이제, 자, 아까 사업시행자지? 자, 사업시행자가 요 인근 지역이지? 요 인근 지역에다가, 자, 집을 짓는 택지에서 택지. 자, 이 택지를 조성하는 거야. 자, 집을 짓는 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뭐 생활 기반 시설들, 저, 요 생활 기반 시설이 있어, 이렇게. 요 생활 기본 시설인, 뭐 도로라든지, 자, 하수시설, 그쵸? 이런, 자, 생활 기본 시설이 있겠지. 생활 기본 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일단 마련해주고, 그쵸? 자, 마련한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여기다가 아파트지,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진 다음에 이쪽 사람들을 이쪽으로 뭐 합니까? 이제 집단을 시켜. 그치? 자, 집단 이주합니다. 자, 여기 보겠어. 얘가. 이주 대책이야, 이게. 그치? 아, 그러면, 자, 아까 생활 공동체 깨졌어? 자, 생활 공동체가 깨졌어. 다 같이 왔어. 다 같이 왔지. 아, 다 같이 왔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이 생활보상은 강제 수용이 없었던 상태 만들어졌지, 지금. 안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까 강제 수용한다면 돈 주면 끝이냐고, 이게. 그런 거라고, 아니면 강제 수용이 없었던 상태 만들라고. 강제 수용이 없었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저 이게 뭐라고? 생활보상입니다. 가장 발전된 형식이지, 이게. 보상 방식 중에서. 근데, 이 생활보상, 그렇죠? 이 생활보상과 관련돼서 많이 있어, 이게. 많이 있어, 이렇게 종류가. 자,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주대책이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엄청 많아, 이게. 뭔지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제 뭘 보시면 돼, 이제. 생활보상과 관련된 이주 대책 보시면 되지. 지금부터. 뭔지 아시겠지? 그래서, 자, 교재 한번 가볼게요. 자, 쭉 넘어가셔서, 거기, 자, 229, 자, 229 쭉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좀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이제,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자, 233페이지. 자, 233 가봐.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자, 이제 생활보상이지? 자, 생활보상. 자, 그게 있는데, 자, 이 생활보상과 관련돼서, 자, 의의가 보세요.
자, 이거 하시면 오늘날, 자, 오늘날의 공공사업은, 자, 댐, 뭐 공업단지, 자, 뭐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같은 면적사업 전환됐기 때문에, 자, 다수주민의 동시 이주를 유발케 했다. 그치? 따라서, 피보상자는 개개의 재산권 등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뭐 생활 재건을 위한 총체적인 뭐 금액으로서의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판례 밑에 가시면, 뭐야, 피수용자에게, 자, 수용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생활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생활보상이다. 자, 그게 있고, 자, 그 관련 얘가 있지, 이제 보상 범위와 관련되어갖고, 뭐 협의 나와 있는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 광의 있지. 뭐 광의 가시면, 거기서, 뭐 주거의 총체 가치 보상이라든지, 자, 이주대 책이라든지, 소수 잔존자라든지, 영업상 손실 좀 나와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생활보상 예입니다. 자, 그 얘가 있고, 자,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 235페이지. 자, 235 가면, 거기 이제, 자, 그 4번, 2번 나오잖아? 생활재건조치 나오지? 자, 그 생활재건조치가 뭐야, 이게? 이것이 이제 가장 발전된 형식의 생활보상이죠? 자, 거기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써놨네. 이 중에서 뭐가 일단, 자, 일단 뭐가 중심이다? 이주 대책의 중심이고, 그거 외에도, 자, 국민주택자금을 알선한다든지, 뭐 직업훈련 실시한다든지, 뭐 고용활성, 보상금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쭉 나와 있지? 자, 의에서, 의. 자, 거긴 생활재건조치, 의. 자, 의에서인데, 의에서, 1번 의 가시면, 자, 의에서, 지금 세 번째 줄. 자, 생활재건조치로는 이주 대책이 중심이고, 그거 외에도 국민주택 자금 지원, 자, 직업훈련 실시, 고용활성, 보상금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치? 근데 이 중에서 그 나머지 안 나와 필요 없고, 시험 출제 뭐가 나온다? 이주 대책이 나온다는 거지, 문제에서는. 그치?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그래서 이제 이주 대책 가봐. 맨 밑에. 자, 이주 대책은 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 생활의 근거가 상실된 자를 위해서 이주 정착지에다가 뭐 도로, 자, 급수시설, 자, 배수시설 같은, 자, 그런, 자, 공공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자, 뭐 합니까, 이제? 자, 집단 이주시키는 거지, 이제. 그치? 자, 그게 있고. 자, 다음, 자, 니은 있지? 자, 니은에서 실정법적 근거 있죠? 그치? 자, 거기 이제 죽으세요, 지금부터. 자, A번 가시면,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서 생활의 근거가 상실되는 자를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주 대책을 자, 수립 실시하거나 자, 이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지급하여야 한다, 있지? 해야 된다, 의무다, 그치? 지급해야 되는 거다, 의무다, 그쵸? 그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B번 가면, 근데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할 때는, 자, 뭐라고 미리? 미리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치? 아, 그러면 지금 공익사업법은 할수 있대, 해야 된대. 아까 지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해야 되니까, 자, 해야 되니까 이게 당사자가 협의해서 배제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의무법규입니까? 강행법규입니까? 강행법규지. 그치? 자, 판례 가볼까? 자, 다음 가시면 판례. 자, 238페이지. 자, 238 가면 판례 5번. 자, 판례 5번에서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 자, 수립 실시 의무를 정하고 있는 자, 구공익사업법은 당사자 합의, 자,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 시행자의 재량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강행법규에 해당된다? 이해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 합의로 저 대량으로 배제할 수 없는 거라고. 할수 있는 거다. 해야 되는 거다. 해야 되는 강행법규다, 이거는. 그치? 이해했었어요? 아, 강행법규니까 아까 때. 아까 강행법규니까 아까 A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되잖아, 이게. 조문 자체가. 안 그래요?
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이제. 다시. 자, 236페이지. 자, 거기서 이제 하는데, 아까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할 수 있어? 협의해야 돼. 협의하여야 한다. 아, 문제에서는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자, 협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치? 근데, 사업시행자 뭐 하겠어, 아까? 사업시행자인데, 아, 그러면, 아까 도로라든지 하수시설 같은 그 생활기반시설, 그 생활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 있지. 그 돈 누가 내야 돼? 그 돈은 아까 토지 건물 소유권자가 아니면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비용 냅니다. 자, 사업시행자가 비용 내는 건데,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사업시행자 측에서 비용 부담하는데, 다만 그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도 있을 거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사업시행자가 뭐 개인들, 그쵸? 뭐 사인인 사업시행자 있겠지. 그렇잖아?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만약에 이제 그 사업시행자가 개인이야, 개인. 사인인 사업시행자지. 그치? 근데 사인인 사업시행자일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다 낼 수 없잖아, 지금. 자기가 사인인데, 개인인데. 아, 민간기업이 다 만들어줍니까? 민간기업이? 그럴 수 없잖아, 지금.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사인일 때는 아까 자, 그 생활기반시설과 관련된 비용이지? 그 비용의 전부야, 일부야. 일부만 자,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치? 자, 요 질문 나오지? 이거 나오면 다 틀려. 제가 바꿔볼까? 아, 그럴싸해 바꿀 수 있지. 봐봐. 자, 사인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만, 그치? 자, 사인인 사업시행자일 때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OX. 틀렸지. 전부도 일부야. 일부만. 응? 일부만.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재량이다. 그치? 자, 그래서 이거 나오면 되게 틀리시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서 이제. 자, 그러면 아까 보세요. 이제 2주 대책 할 거 아니야? 자, 2주 대책 했어. 이렇게. 자, 2주 대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기서. 자, 아까 순서가 이제 보세요. 순서가. 자, 2주 대책 하면 일단 아까 협의하겠지? 협의해. 협의한 다음에 그 다음 가서 이제 협의한 내용을. 자, 사업시행자가 당사자하고 협의한 내용을 자, 이제 누구한테? 2주 대책 대상자한테 통지해주겠지? 통지해줘. 이해했어요? 자, 통지해주고. 자, 보세요. 여기. 자, 통지해주고. 자, 이제 통지받은 자가 분양 신청하는 거지? 자, 분양 신청하고. 그 다음 가서 이제 아까 사업시행자가 대상자를 여기서 이제 확인 결정하겠지. 그치? 아, 그러면 이제 아까 2주대책 대상자가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파트 분양권이 언제 생겨요? 아까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통제했을 때? 이때? 이때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쵸? 그런 거라고? 아니면 자, 대상자가 신청해서, 자, 사업시행자가 확인 결정했을 때, 이때 생기지, 권리가. 이때 권리 생긴다. 이해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확인 결정이잖아. 이 확인 결정은 사실 행위에게? 확인 결정 사실 행위야? 아니면, 이 확인 결정은 지금 분양권 생기니까, 자, 권리가 생기잖아, 이게? 사실 행위야? 얘는 처분이야. 처분성이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자, 교재에서, 자, 한번 가볼까? 어디냐면, 자, 237페이지. 자, 237페이지에서 판례 2번. 자, 2주 대책 내용과 관련돼 따른 구체적인 권리 시기지? 구체적인 권리 시기 언제? 2주 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 시. 그치? 자, 그때 생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 3번 가봐. 자, 3번 가면, 자, 공익사업을 위한, 자,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사항에서 2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은 어디에 당해? 행정 처분성이 있다. 그치? 그거 아시면 되고요.
자, 여건 뭔지 아시겠죠? 다시 앞으로 와봐.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237페이지. 자, 밑에 판례 1번. 자, 그 밑에 판례 1번에 별표 3개 하시고. 이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자, 읽어볼까? 자, 이주 대책은, 아까 어떤 보상에게? 자, 대물이야, 생활보상이야. 자, 생활보상 일환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다, 이게.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 배려를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이게. 그래서, 자, 읽어볼까요? 그 두 번째 가시면, 생활의 근거가 상실되는 자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해서, 자, 이주자들에 대해서, 자, 그 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래 취지에 있어서는, 자, 이주자들에 대해서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회복하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 일환이다, 이게. 자, 생활보상 일환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 배려다.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 배려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자, 이 이주 대책이 의무야, 배려야? 국가의 배려다. 그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어? 아까 판례 5번가 봐. 배려래? 아까 판례 5번가 지금 배려래 해야 된대. 해야 되는 강요복귀 아니야? 배려야, 이거? 배려야, 의무야? 판례 1번은 배려래. 국가의 정책 배려래, 그죠? 자, 아까 판례 5번은 배려래, 강요복귀래. 강요복귀는, 자, 강요복귀지. 이해됐어요? 지금 판례가 일치해 무슨 되고 있어? 무슨 되고 있어? 아, 지금 어때, 지금 판례가? 무슨 되고 있어? 일치하고 있어? 모순된 판례가 아닙니다. 자, 왜냐면, 아까 모순된 판례가 아닌 이유가, 아까 판례 5번이지? 판례 5번은 헌법 얘기하는 게 아니야. 헌법 얘기하는 거야. 아까 공익사업법. 아까 공익사업법이지. 그치? 아까 보세요. 아까 공익사업법이잖아. 어디냐면, 교재에서, 저, 236가밤. 자, 교재에서 236페이지. 아까, 그, 니은 A번이지. 자, 236페이지. 자, 니은 A번 가시면, 아까, 무슨 법이야? 공익사업법이지. 법률. 이 법률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자,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돼 있잖아, 이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강행규정이지. 강행규정이니까 강행복귀잖아, 이게. 그치? 근데 아까 판례 1번이지. 아까 판례 1번은 공익사업법 법률이지? 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개 얘기하는 거야? 헌법 얘기하는 거야. 헌법 얘기하는 거, 헌법 얘기. 헌법하고 뭐 해주래? 헌법은 정당보상 해주래. 그치? 정당보상이 뭡니까? 정당보상은 우리가 완전보상이잖아. 안 그래? 완전보상이라는 것은 침해되는 재산가치를 돈 가지고 보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안 그래? 아, 그러면 헌법에서 집까지 줘주래? 응? 강제 수용 없던 상태를 만들어주래? 그런 조문이 없잖아,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헌법상에서 정당보상에 포함된 게 아니라고, 이게. 그렇지 않겠어?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주 대책은, 아까 생활보상이지. 그 생활보상은 헌법상의 정당보상이 포함된 게 아니라고, 이게. 만약에 정당보상이 포함되면 해줘야지, 의무지, 걔는. 안 그래요? 근데 판례가 그런 거야, 그치? 판례가 이제 정당보상이라는 것은 침해되는 재산 가치를 그냥 객관적으로 돈 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 자, 돈 주면 되는 건데, 다만, 국가가 집까지 져서 줄건 하는 거야. 집까지 지어서 줄지 하는 것은 국가 배려다, 이거는. 그치? 국가 배려인 거지. 헌법상에 있는 정당보상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그치?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배려니까, 뭐야, 이제. 국가의 정책 배려니까 할지 말지는, 자, 국가가 예산을 고려해서 할지 말지는 법률을 정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법률은 해주라고. 응?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봐봐. 법률을 해주는 거라고. 근데 이런 게 있어. 판례 중에서. 예를 들면, 판례 중에서. 자, 제가 농민이야. 제가 농민인데, 국가가 내 땅을 수용한 거야. 그치? 자, 저는 어때, 이제? 백수지, 백수.
아니, 평생 농사 줬어. 딴 일 할 수 있어. 딴 일 안 해봤어. 안 해봤지. 그치? 자손은 이제 뭡니까? 백수니까. 놀겠지. 안 그래?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거야. 국가 너가 내 땅을 뺏어가는 바람에, 자, 내가 지금 직업이 없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자, 내가 장사해서. 내가 장사해서 먹고 살수 있게 나한테 상가를 지어달래. 상가를 지어달래. 그치? 근데 상가를 지어준 것도 생활보상이잖아, 이게? 안 그래요? 상가까지 지어줘야 돼? 상가를 지어달래? 근데 팔려 그런 거야, 어? 아까 공익사업법은, 자, 공익사업법은 아까 집을 줘서, 저, 이주대책은, 자, 수립해 줄수 있어?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데, 상가까지 지어서 주라고 안 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아까 법률상이지. 법률상에서 상가까지 지어서 줄지 하는 것은 헌법 문제인 거야? 입법 정책 문제야? 국회에서 정하기 나름인 거지. 입법 정책 문제인데, 근데 대한민국은 상가까지 지어서 주라고는 안 했다고. 그러면 상가 분양권을 안 줬다고 해서 위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치? 그렇지만 상가 분양권은 아까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고. 그치? 근데 아까 2주 대책이잖아? 2주 대책은 헌법상에서 의무는 아니라고. 그치? 헌법상 의무야. 헌법상은 배려야. 배려인데, 어디서? 법률상에서. 국회는, 저? 국회는 2주 대책 해주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법률상에서 해줄 수 있는 거야? 해줘야 되는 거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아, 그러니까 아까 팔려본가 봐. 팔려본, 지금 보세요. 팔려본, 지금 뭐가 키워드야? 아까 팔려본 강행목표지. 어디에서? 헌법, 법률. 자, 법률상 강행목표잖아, 이게.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판례가 모순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판례 5번은 잘안 나오고 판례 1번 잘 나온다고. 그치? 자, 그거 보시면 되고. 하나만 더 할게. 자, 그래서 이제 판례 13번 가봐. 자, 판례 13번 가시면, 공익사업의 시행 때문에, 농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 등에 대한,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 등에 대한 생활대책의 수립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선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해서 일정 규모의 상업 용지라든지 상가 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생활대책은 생활보상 일환으로서 국가의 배려다. 그렇죠? 배려인데 다만 그 실시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다. 그치? 근데 대한민국 입법자는 상가까지 지어서 주라고 안 했다는 거지. 안 했다. 그치? 안 했으니까 상가까지 지어주는 거다. 그럴 의무는 없다. 그럴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그치만 입법자가 2주 대책을 해주라고 했다는 거지. 그치? 아까 판례 5번에서 2주 대책은 재량이야, 의무야. 그냥 의무다. 그치? 이해하셨어요? 여기 보기로 하고. 자,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자, 끊기로 하고, 이제. 자, 244페이지인데, 자, 그 244페이지에서 보상 원칙 나와 있지? 현금 보상 원칙입니다.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어렵지 않아요. 쭉 읽어보시고. 자, 읽어보시고, 이제. 여기까지 보자. 일단, 자, 빨리 끝냈고. 자, 이제. 자, 심판소송인데, 자, 심판소송 빨리 끝낼게요. 오늘 마지막이라서. 일단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 교재에서 행정심판과 소송 나오지? 자, 행정심판 소송 나옵니다. 그치? 다 나오는데, 자, 심판소송과 관련돼서 할게 지금 되게 많아요. 그치? 자, 할게 많고, 지금, 여기는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시간이 있죠? 자, 뭐 지금은 심판소송이 꽤 깊이 나와, 이게. 자, 심판소송에서 꽤 깊이 나오고, 출제도 엄청 많이 돼. 출제도. 응? 자, 출제도 이제, 올해 문제가, 심판소송이 올해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나왔고, 작년도 6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한 30점, 뭐 30점에서 이제 한 35걸 왔다 갔다 합니다. 출제 비중이. 그치? 근데, 행정심판과 소송 모르시면, 말씀드렸듯이, 심판과 소송 모르시면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립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심판소송이 뒤에 있지만, 어때? 문제에서는 답이 나옵니다. 앞에도 나오고, 뒤도 나오겠지, 이제? 아, 섞여 있겠지, 이제, 이게. 그렇겠지? 자, 섞여 있어갖고, 일단, 요 심판 소송은 지금까지 공부하신 걸 종합이에요, 종합. 행정행위라든지 다 종합하는 거야, 지금.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심판소송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 꽤 되지, 그, 그치? 자, 꽤 되는데, 근데 뭐, 지금 이제, 지금 한 뭐,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안 남았어, 지금. 자, 지금 수업시간이 이제, 뭐 기본반 시간, 기본반이라서, 뭐, 기본반 시간인데 한 3시간밖에 안 남았, 3시간밖에 안 남았어, 지금. 그치? 안 남았는데, 저 뭐, 제가 뭐,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 다했습니다, 하여튼. 근데, 기본반 수업이 시간 짧은데 어떻게 하겠어, 제가, 그치? 이거 다 해두고 싶겠지만, 일단 뭐, 심판소송이 저 뭐, 지금, 8주에서 나눴을 때, 저 사표까지 있잖아, 사표까지. 사표까지 있는데, 지금 저 뭐, 3시간 남은 곳은 일단 뭐, 배분을 못한 곳은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일단, 자, 3시간밖에 안 남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쵸? 많은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파트는 일단 뭐, 내용도 어렵고, 뭐, 수험서 혼자 할 수 없고, 나중에 이제 뭐, 특강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할 게 엄청 많아요. 자, 또 한편 이제, 이론 듣고, 자, 관련 객관식 문제, 관련 객관식 문제까지 들으셔야 돼. 관련 객관식 문제까지 풀어보셔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 심판과 소송을, 자, 정리하시면, 자, 심판과 소송을 정리하시면, 일단, 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물론 이제, 물론, 뭐, 한 번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하여튼 되게 깊이 들어갈 거고,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자, 뭐, 지금 기본반 시간이잖아. 시간도 많이 없어서 이제, 기본 내용만 할 겁니다. 기본 내용만. 그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심판 소송은요, 한 30년 정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다음 달 이제 8주에 걸쳐 하겠지, 이제? 자, 8주에 걸쳐 할 건데, 할 거니까 이제 4시간씩 해서 총 한 32시간? 자, 이 정도 시간이 주어지겠지, 지금? 이 시간 정도 하시면 정확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지금 딴 데 사고 있는데, 이 시간을 못 끝냈어, 지금. 못 끝내고, 이제 지금 3시간 정도 보강하고 있어, 보강. 지금 보강하고 있는데, 그래서 할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아요. 응? 엄청 많고, 자, 뒤에서 이제, 자, 뒤에서 뭐, 기속료 나올 텐데, 뭐, 기속료, 기판료 나오는데, 그런 파트는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뭔 말인지 몰라, 그치?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자, 빠른 시간에 가시려면 그냥, 자, 수업이 제일 좋습니다. 수업 듣는 것이. 자, 근데, 나는 기초가 안돼 있어요, 그쵸?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못 듣겠어. 지금 못 들으시면 기회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 기회가 없고, 자, 몰라도 일단 듣는 거야, 그냥. 몰라도. 일단 붙으신 거, 몰라도. 그래서 이제, 자꾸 듣다 보시면요, 자, 자꾸 들으시면 이제 이 파트가 어떤 얘기인지 하는지 자, 좀 알 수 있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하여튼 요 쟁성 파트는 꼭 들으세요. 응?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왜냐면 이 파트가 모르면 다음 달 이제 11월달, 1월달 가갖고 문제 풀 텐데 문제가 안 풀려. 그쵸? 계속해서 문제 안 풀리고 자, 시험 봐봐도 점수 안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요 쟁성 파트를 되게 중시해야 되겠죠? 자, 되게 중시하는데 왜 중시하느냐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뒤에서 이제 뭐 기초 능력 기판이 할 때 아시겠지만, 그쵸? 할 게 엄청 많아요, 그쵸? 엄청 많고, 하여튼, 그 판례를 하나씩 하나씩 다 보셔야지, 이 판례를 정확히 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요 파트 좀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 시간이 많이 없어갖고, 자, 어떤 거 할 거냐면, 자, 기본 내용만. 그래서, 교재에서, 자, 일단 뭐 심판은 소송과 유사하니까, 자, 소송에서 330가 보세요. 자, 소송에서 330 가시면, 자, 소송에서 330페이지. 자, 그 지문 가면, 권력 분립상 한계 있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 특강 하는데, 그 특강은요, 그 기본 교재 안 할 거예요, 제가. 자, 기본 교재 안 하고, 왜냐면, 이 그 지금 개정된 책인데, 요 책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세요. 요 책이. 그래서 이제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갖고, 제가, 자, 행정 재송 파트를 좀 정리한 게 있어. 정리한 책이 있는데, 뭐, 페이지가 많지는 않아. 응?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자, 프린트를 통해서 하면, 하루에 한 10페이지 정도 될 거야. 10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제 한 80페이지? 그 정도 되겠지, 이제. 그래서, 일단 이론만. 자, 이론 그렇고, 이제, 자, 뭐, 매주라든지, 뭐, 2주 한 번씩 시험 볼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문제까지 합치면 좀 많아지겠지, 이제. 프린트 많아질 건데, 그래서, 이 파트는요, 그냥 뭐 페이지 많이 없고, 또, 뭐 재본 교재 만들기도 그렇고 해서, 좀, 페이지가 뭐 한 200페이지 되면 안 되겠는데, 그죠? 한 100페이지도 안 되기, 뭐 80페이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한 10페이지씩, 자, 할 거니까, 물론 이제 그 프린트는, 요 기본 교재를 이제, 자, 이 기본 교재를 압축한 거예요, 압축. 압축해서 한 거라서, 나중에 이제 수업 들으시고, 이제 집에 가시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프린트 갖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에 다 들어갑니다, 내용이.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 갖고 하기로 하고, 그래서,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자, 330페이지. 자, 330페이지 가시면 거기 5번에서 권력 분립성 한계 있지?
자, 권력 분립상 한계. 한계 파트가 중요합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할게 뭐냐면, 자, 두 번째 할 내용이, 자, 관할 파트. 자, 관할이라고 해서, 교재에서는, 자, 339. 가시면 관할, 자, 관할 나오죠, 관할. 관할 파트. 그치? 자, 그 관할이 나올 수 있고, 자, 다음 가시면, 자, 이제, 자, 이거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 할거 아니야, 그치? 행정소송하면, 일단 누가 있어야 돼? 일단, 판단권자, 법원, 그쵸? 자, 행정법원이 있겠지, 여기. 행정법원이 있고, 이쪽에 이제 양 당사자, 그치? 양 당사자에서, 뭐, 원고, 자, 원고하고 피고 있겠지, 이렇게. 이게 있고, 자, 원고 적격, 피고 적격이지? 그치? 자, 일단, 여기서 원고 적격. 자, 원고 적격인데, 원고 적격은요, 당사자, 원고는 공격 당사자, 자, 피고는 방어 당사자입니다. 그치? 근데, 원고 적격은 우리가 다 공부했어, 앞에서. 그치? 자폐에서 했으니까 이제 그 앞에서 한그 이론의 기초에서 이제 판례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고 적격을 했기 때문에 자 앞에서 개인적 공권 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 공권이 반복되는 거야 지금. 자 이제 빼기로 하고 나중에 이제 심화해서 하기로 하고 자 원고 적격이 있고 소외이익 파트. 근데 이 소액은 안 했지. 얘는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이제 당사자 파트에서 얘를 합니다. 소외이익 파트를 하고 이제 자 피고 적격. 피고 적격 가시면 되지, 이제. 그치? 자, 피고 적격 공부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자, 일단 그래서 아까 이 법원 있지? 이 법원과 관련된 것이 뭐야, 이게? 이거 관할. 자, 관할이, 관할 이게. 자, 관할하고 원고 파트에서 소외이익 파트. 자, 피고 적격. 그치?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 자, 공부하시고, 다 가서 이제 행정소송 대상이라든지. 자, 보시고. 자, 또뭘 보냐면, 자, 피고 적격 본다, 피고 적격 본 다음에, 그 다음 가서 볼 것이, 자, 행정심판 전치라는 게 있어. 행정심판 전치지라고 해갖고, 그 뒤에 가시면, 자, 교재에서, 자,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자, 행정심판 전치라고 해서, 행정소송할 때, 심판 먼저 해야 돼요. 아니, 심판 먼저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 재량이야, 이게. 그래서, 자, 교재에서 뭐 429페이지. 자, 429 가면 행정심판 전치 있지. 전치. 자, 그 전치를 본 다음에, 자, 다음 가서 이제 제소기간. 자, 435. 자, 제소기간들. 행정소송 며칠 내야 할 건지, 제소기간들. 그치? 자, 이게 있고, 자, 다음에서 이제, 그 제소기간 지나서, 자, 이제 가구제. 자, 가구제인데, 444페이지. 자, 444가시 뭐가 나와, 이제? 가구제. 나오지? 가구제. 자, 이 가구제 되게 중요합니다. 집행 부정지 나와 있지? 요 가구제 되게 중요한 파트. 자, 일단 뭐 가구제하고 오늘 공부하시는데, 요 가구제하고 사정 판결. 그두 가지 말고 하셔도, 자, 오늘 이제 오신 보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구제. 이거 하고, 자, 다음 가시면 이제 하나 더할 거야. 하나 더. 사정 판결. 자, 사정 판결이라고 해서, 교재에서는, 자, 그 뒤에 가시면 사정 판결과 관련돼서 자, 472페이지. 자, 472페이지 사정 판결 나와 있지? 그치? 자, 거기 보시면 됩니다. 사정 판결. 자, 거기 보시고 자, 다음 넘어가시면 476이지? 자, 476페이지. 거기 이제 판결 효력 나와야지. 판결 효력. 그 판결 효력과 관련돼서 뭐 기속력 기판력, 형성력 쭉 나와 있지. 그치? 자, 이 파트가 이제 제가 되게 강조하는데, 왜 강조하냐면, 요즘에 있죠? 한 문제 쭉 나와, 이게 항상. 나오는데, 요, 그치, 아까 판결력이지.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행정법 전체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판결력이. 행정법 전체 중에서 제일 어렵고, 자, 이 파트에서 이제 한개 정도 나와. 한개 정도 문제가. 그치? 한개 나오기 때문에, 자, 아까 기판력, 뭐 기속력, 형성력인데 이 파트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점수가 이제 95까지 갑니다. 일단 점수가 자, 90을 넘으려면 이걸 아셔야 돼. 여기를 제가 아셔야 되고 제가 부르잖아. 이거 부르시면 점수는 항상 90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항상.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근데 기속력만 1시간 걸려 이게. 기속력만 1시간 걸려.
그래서 이제 자 판결 효력은 오늘 못해요. 오늘 못하고 오늘 어디까지만? 자 기본반이니까 어디까지만? 사전 판결까지만 합니다. 오늘은 이해하셨죠? 어쨌든 이제 자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 전송 파트 자 심판 소송 이제 자 심판 소송 다음 달 자 11월 달하고 12월 달 전송 자 요 전송 파트 특강 하니까 그 특강 꼭 들으세요. 꼭 진짜 어? 자 꼭 들으시고 자 들으시면 자 왜 들었는지 자 왜 들었는지 들은 보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그걸 들으시면 이럴 때 가셔갖고 문제가 풀립니다. 하여튼 자 되게 중요한 파트니까 자 꼭 들으시고 자 다시 오세요 이제 자 다시 오셔서 이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일단 기본만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자 일단 어디 가시면 되냐면 아까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권력분립상 한계가 있어 한계 자 권력분립상 한계 한계라고 해서 자 교재에서는 자 어디냐면 자 330페이지 하시면 돼요. 자 교재에서 자 330페이지 자 그 질문 가시면 되고 자 일단 이런 거예요 이제 자 지금 소송인데 자 행정 소송과 관련되어 갖고 봐봐 자 행정 소송과 관련되어 갖고 그 전에 일단 심판을 먼저 볼게요 심판을 자 심판 보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 심판 있을 거 아니야 자 행정 쟁송법이 지금 자 행정 쟁송법 합니다 하는데 행정 쟁송이 뭐냐면 행정 쟁송이라는 것은 행정 사항에서 지금 분쟁이 생겼어 그치 자 행정 사항에서 자 지금 보니까 분쟁이 생겼어 그치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행정상 분쟁이 생겼는데 이 분쟁을 이제 해결하는 거야 그치 행정상 분쟁이면 누가 누구세요 분쟁이야 개인과 개인 사이 개인과 개인인 거야 아니면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항상 국가야 항상 국가인 거지 개인과 개인이면 민사전 쟁송이지 그치 안 그래 자 분쟁 일방 당사자는 국가인 거야 그치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요 쟁송은 행정상 분쟁을 요 쟁송이지 쟁송 뭐냐 이 쟁송은 법에 의해서 자 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거야 법에 의해서 그치 행정상 분쟁을 법 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행정상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있겠지 그쵸 그 법이 자 뭐가 있다 두 가지 있다 두 가지 자 그 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가 행정심판법 자 이게 있다는 거고 자 또 한 가지는 행정소송법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치 자 심판이지 근데 심판 누가 하는 거야 심판은 법원이 행정부가 심판은 행정부에 가는 거고 행정부 하는 거고 소송은 공정한 법원이 주겠지 사법부가 이거 해줍니다 그치? 자, 이런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심판소송이 나온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근데 봐봐. 행정심판은 행정부 해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저 어때요? 권리 구제가 잘 안 되겠지. 응? 행정부면 행정부가 국민 편을 들겠어? 행정부 편을 들겠어? 행정부 편을 드니까 구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중심이야, 우리는? 공정한 법원이 해주는 소송 중심이지. 그렇겠지?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자, 심판과 소송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치? 자, 이 소송은 내가 중심이라고, 우리는. 그렇겠지?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쟁송 수업할 때도, 좀 거기가 소송이야. 소송이고, 심판은요, 할 게 많이 없어. 그치? 자, 그렇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자, 심판소송인데, 근데, 행정심판 종류가 있어. 행정심판 종류. 자, 일단 여기서 이제 A급 질문. 행정심판 종류인데 행정소송 있지? 행정소송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 항고소송, 당사자, 민중기관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 근데 행정심판법은 심판 종류가 항고심판밖에 없어 우리는. 그치? 자, 아까 뭐 있다고? 자,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자, 이거 맞아요? 이 질문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종류는 항고심판과 당사자심판이 있다. 자, 그 질문 맞아요? 틀렸다고?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 있습니다. 자, 항고심판만 있고 아까 뭐가 없어? 당사자심판이 없다.
써드릴까? 얘가 있고, 당사자 심판이 없어. 이게 없어.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주의할 것이, 행정심판법은, 얘는, 자, 행정심판과 관련된, 내가 일반법이잖아, 이게.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일반법이지. 심판법이. 그치? 근데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뭐 특별법인 개별법령이 있겠지. 그치? 안 그래요? 근데 이 개별법령, 이 개별법령에는 여기는 당사자 심판도 있다고, 여기는. 그치? 아, 그러니까 행정심판에는 항고 심판도 있고 당사자도 있어. 그치? 다만 당사자 심판은 아까 어디 있다고? 일반법에, 개별법령에. 개별법령에 있는 거고,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는 항고 심판밖에 없다는 거지. 당사자 심판 조문이 없다. 그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항상 질문이야. 행정심판법에는 당사자 심판이 있다. 틀린 거라고. 먼저 아시겠죠? 그래서 항고 심판인 거고, 항고심판 언제 하는 거야? 항고심판은 행정처분이지?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과 관련되어갖고, 자, 뭐 있어? 행정처분과 관련돼서, 뭐,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그치? 자, 또 한 가지. 행정심판에는 뭐 있어? 의무 이행심판이 있다고, 이게. 근데, 자, 일단 암기. 자, 행정심판 종류 뭐 있다고? 자, 처분과 관련돼서, 취소심판,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심판,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 있어. 근데 이거 없다고. 행정심판에는 부작위, 자, 부작위, 자, 위법, 확인심판 이런 것은 없다는 거지. 그치? 근데 자, 다시, 자, 의무이행심판이지. 그치? 언제 하는 거야 이거? 언제? 무엇에 대해서? 거부나 부작위. 이 거부나 부작위 등에 대해서 하는 거야, 이게. 그치? 자, 거부나 부작위 등에 대해서 하는 건데, 남겨하시라고.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주의할 것은 거부 처분이지. 요 거부 처분은, 자, 거부했어. 자, 내가 지금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자, 지금 시장 거부한 거야. 거부했지? 거부하면, 허가를 내달라고, 저, 의무 이행 심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치? 이 거부는, 거부처분, 취소심판도 할 수 있지. 둘 다 가능하지. 둘 다 가능하다, 여기는. 거부처분은. 그치? 자, 그치만 부작위 어때, 부작위는? 부작위는, 자, 의무, 이행심판만 가능하지? 자, 의무, 이행심판만 가능하지? 이 부작위는, 부작위, 자, 위법, 확인심판은 안 된다, 이거는. 그치?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다시 할게. 자, 다시. 자, 심판 종류 뭐 있어요? 항고 심판에 뭐 있어? 자, 취소 심판,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심판, 그 다음에 음행 심판, 뭐가 없다고? 부작위, 자, 위법 확인 심판 없다. 아까 음행 심판이지. 언제 하는 거야?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그치? 근데 거부는? 거부는, 자, 거부 처분, 취소 심판도 가능하다. 그치? 자, 이거 오래 질문, 오래. 우리 질문 이거.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저 한 가지 예를 들게. 제가 생각해봐. 저렇게 하는 거야,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갑이 있어. 자, 이 갑이 뭐 한 거냐면, 요 갑이 구청장한테 허가를, 자, 허가를 내달라고 뭐 한 거야, 이제. 구청장한테, 자, 허가를 내달라고 허가 신청했어. 얘가. 자, 허가 신청했더니, 구청장이 거부를 한 거야. 자, 거부라 부작위에서 이렇게. 근데, 건축허가잖아? 건축허가가 허가지. 허가가 재량의 기속이에요. 허가는 기속이잖아. 그러면 허가를 내줄 수 있어? 내줘야 돼. 내줘야 되지. 거부나 부작위한 것은? 얘는 위법이지. 그치? 안 그래요? 자, 뭐합니까, 이제? 자, 거부나 부작위한 게 위법이지? 그렇잖아, 그쵸? 이것과 관련되어갖고 뭐 하겠어,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요 갑이, 자, 뭐합니까, 이제? 요 갑이, 구청장은, 저, 자, 구청장은 나한테,
허가를 내줄 의무가 존재하는데, 자, 나한테 거부했잖아, 거부. 자, 거부나 부작위했지? 그치? 이 거부나 부작위한 것들에 대해서, 자, 이제 이 갑이 그런 거잖아, 갑이. 자,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얘한테 이제 뭘 청구하겠어? 자, 거부나 부작위니까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하는 거지? 그치? 자, 뭐 해달라? 자, 행심이잖아. 행정심판위원회가, 자, 주로 이제 얘가 얘보다 처분청이지? 이 처분청보다 얘가 상급이 원래 상급. 상급기관이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상급기관이 맞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자, 뭐 하겠어, 이제? 행심위가 이제 얘한테 명령하겠지? 너는 허가를 내줄 의무 있으니까 뭐 하라? 이행하라고. 하면서 이제 얘한테 뭐 하겠어? 이행 명령 재액을 내리는 거지, 이제. 얘한테 심판 청구하면. 그치? 요 재결 뭐예요, 재결? 재결이 뭐예요? 재결은, 그쵸? 각하 재결, 인용 재결, 뭐 기각식이 있겠지, 이렇게. 재결에는. 안 그래? 얘 청구를 받아줬으니까. 얘는 뭐겠어? 인용 재결이지? 인용 재결. 그렇잖아, 지금?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저 행정심판에서,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판단이 재결인 거지. 안 그래? 판단이 재결. 판단이 뭐야? 판단은 확인하네, 확인. 그치? 봐봐. 자, 소송이야? 소송에서 쓰는 말은 재결이에요. 소송에서 쓰는 말은 판결이에요. 그냥 판결인 거지. 그치? 자, 근데 여기는 소송이야. 지금 심판이야. 심판서 쓰는 말은 재결이지. 그치?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이행 명령 재결 내립니다. 자, 이행 명령 재결 내리면 뭐 한다고 이제? 자, 얘는 이제 구청장은 이 재결 취지에 따라서 이행해야지. 그치? 자, 근데 자, 봐봐. 지금 뭐 했어, 지금? 얘가. 이거 얘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얘한테 뭐 했어? 허가 내주라고. 저 이행. 자, 이행 뭐 했어? 이행. 이행 명령. 이행 명령 재결이잖아. 명령 재결. 응? 자, 너는 허가를 내줄 의무를 이행해? 하면서 명령을 내렸잖아, 지금 명령을. 명령은 상급관청이 내리는 거 아니야? 상급관청이? 안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부고,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누구라고? 처분청에. 상급이지. 자, 뭐할수 있어? 상급이 명령 내릴 수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자, 봐봐.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법원이야, 법원? 법원이지. 법원이 얘한테 명령 내릴 수 있어? 사법부가 법원이 행정부한테 명령 내리면 얘 어때, 기분이 오늘? 아주 그지같지? 안 그래요? 아니, 법원이 행정부한테 명령 내리면 얘 기분 나쁘지, 지금. 권력분립상, 자, 권력분립상 법원은 행정부한테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겠지.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없으니까 행정소송은 뭐가 없다는 거야? 의무 이행소송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소송에서는. 그치? 다시 얘기하면, 자, 다시 할게. 행정심판, 아까 뭐 있다고? 자, 의무 이행심판이 있다고. 자, 비교해 보자. 지금부터 비교합니다. 비교하시면, 이번에는 행정소송이야. 행정소송은 종류가 많아. 그치? 자, 종류가 많아서 뭐 있어, 지금? 자, 암기하세요. 무슨, 자, 어떤 소송? 암기하시라고. 일단 암기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치? 자, 첫 번째가 항고소송. 두 번째는 당사자 소송. 자, 세 번째, 민중. 네 번째, 기관.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지금. 그치? 자, 다시 항고소송이야. 자, 다시 항고인데, 자, 항고지, 다시. 자, 다시 뭐 있어? 법정이지, 법정? 해석해봐. 법에 있는 거지? 어떤 법? 행정소송법이지? 자, 이 법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해놓은 거야. 그치? 자, 법에 있으니까, 자, 이세 가지는 허용되겠지? 안 그래요? 뭐 있어? 자, 똑같잖아. 뭐 있어요? 취소소송. 두 번째가. 자, 무이동 확인소송. 세 번째가. 부작위. 자, 부작위. 자, 위법 확인소송이지? 지금 뭐가 없어? 심판과 차이점은? 의무? 이행소송이 없잖아, 지금. 의무 이행소송이 없지. 왜 없는 거야? 아까 의무 이행소송은
법원이 행정부한테 명령 내린 거잖아, 명령을. 그렇지? 근데 법원이 행정부한테 명령 내리는 것은 권력분립상 지금 법원이 행정을 침해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없다는 거야, 이게. 그렇지?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고, 근데 자, 법정에 항고소송이지? 법정에 무슨 의미야, 그러면? 법이 없는 거지. 자, 법이 없으니까 이름이 무명이지. 지금 이름이 없잖아. 자, 이 무명 항고소송이지? 그치?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법에 있는 거야? 아니면 법에 없는데, 그냥 학자들이 이제 이런 소송 인정하자고, 이제 여기서 학서가 판례가, 학서가 지금 판례가 대립하는 거죠, 여기서. 그치? 법정 외니까, 이런 소송도 필요한 거 아니냐 해갖고, 국민의 권리 구제하려면, 자, 이런 소송 필요한 거 아니냐 해갖고, 이런 소송도 인정하자고, 이제 학자들 논의하는 거야, 지금. 근데, 학자들 논의하는데, 일단 법이 없잖아, 이게? 법이 없으면, 이거 허용해야 됩니까? 허용하는 거야? 아니면, 허용할지, 하지 않을지는, 일단 학설 대립했겠어. 학설과 판례 대립하겠죠. 그치? 근데, 일단 판례는, 법이 없기 때문에, 판례는, 자, 이 소송들 다, 반대한다. 받아줄 수 없다. 자, 받아줄 수 없다고 해갖고, 대한민국은요, 판례상에서, 법정에 항고 소송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보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행정청의 부작위 등에 대해서, 자,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냥 틀린 거지. 그렇겠지? 자,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일단, 그래서 이제, 자, 그 판례 한번 가볼게. 자, 판례 가시면, 자, 331 가봐. 자, 331페이지에서 밑에 판례 있지. 그 판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행정소송법상에서 자 심판에서 의무 이행 심판이 허용된다고 해서 소송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라고. 그치? 아, 그러면 소송에서는 자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다음 페이지. 자 3번 있지? 뭐야 이제? 예방적 부작위지? 자 예방적 부작위. 예방적 부작위 뭐냐면 이게 되게 필요한 소송이야 이게. 한 가지 예를 들게. 이거 생각해봐. 한 가지 예를 들면, 만약에 보니까 여기서, 여기 이제 시장이 있지? 시장이 저 A한테 그런 거야. A한테 LPG 충전소 허가 내주겠대, A한테. 허가 내주겠대. 그치? 근데, 이 B가 있지? 이 B가 2인구 주민이야, 2인구 주민. 그치? 근데, 충전소 설치 장소에서 얘 집이 보니까 자, 요 집이 보니까 뭐 1m밖에 안 돼 지금 1m 그죠? 거리가 지금 응? 자, 내 집이 있는데 옆에 지금 LP 들어옵니다. LPG 어때 지금 기분이? 무서워서 살 수 없지. 이거 언제 터져 이거? 이거 언제 터지겠어 이거? 모르지. 모르는데 터지면 우리 같이 다 죽어, 그치? 아 그렇잖아, 그죠?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 비가 LPG 들어와야 되는 거야? 막아줘야 돼. 막아야지. 그치? 막는데, 만약에 얘한테 허가 내줬어. 허가를 내준 다음에 요 비가 소송하는 거야. 취소해달라. 그치? 근데, 허가 나왔어, 안 나왔어, 이미? 허가 나왔잖아. 허가 나왔지. 허가 나왔는데, 재판 중에 A가 100억 들여갖고, 건물 다 짓은 거야. 건물 다 짓고 지금 영업하고 있어. 아, 그럼 얘만 중요해? 얘만 중요해? 얘도 중요해. 얘도 중요하지. 자, 취소하기가 어렵겠지, 이거. 안 그래? 아, 취소할 수 있겠어. 취소가 어려워져. 어려워지지. 그치? 아, 그러면, 허가 내줘서 건물 다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취소 소송은 허가를 내준 다음에, 지금 나중에 소송하는 거지. 사전구제야, 아니면 사후구제야? 사후구제지. 그치? 근데 사후구제면, 요 A와의 관계에서도 신뢰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B는 A한테 내준 허가를 취소하기 힘들어져 이게.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방법은 이제 이 B가 뭐 하면 되겠어? 얘한테 가고 자 이 시장이 허가를 내주기 전에 허가를 내주기 전이지? 아까 뭐야? 예방적이지? 예방 뭐야? 같은 말은? 사전적이지. 미리 그런 거. 미리
이거 B가 소통하는 거야. 자, B가 소통해갖고, 내가 듣기로는 너가 지금 얘한테 허가를 준다면서? 그렇지? 근데 허가를 해주면, 자, 우리 가족 위험하니까 너는 허가를 해주면 안 돼. 허가를 해주지 마. 뭐 합니까? 미리. 자, 미리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미리 소송하겠지? 안 그래요? 미리, 그치? 아, 이런 소송이 필요해, 안 필요해, 지금? 되게 필요하잖아, 이게. 안 그래? 아, 미리 소송하면 이 애한테 허가 안 나왔으니까 얘 실력 보들 게 없잖아, 지금. 아, 그러면 어때요? 취소하기 쉽겠지? 안 그래? 이런 소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필요한데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법에 없다. 자, 법에 없고 판례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그치?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332 가면, 거기서 이제 예방적 부작위 소송 있지? 자, 예방적 부작위인데, 그 관련 판례야? 그 관련 판례 두 가지 암기하셔요. 그래서 그 관련 판례 두 가지에서 이게 이제 얘가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안 되는 판례야. 그래서 이제 뭐 신축 건물 준공해서 안 된다는 판례라든지 아니면 자, 보건복지부 고시 적용해서 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해서 안 된다. 그치? 자, 다 사건이 뭡니까? 다 사건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안 되는 판례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 판례 중요한 거 암기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법정에 항고 소송 안 되는 거라고 다.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할게. 자, 일단 다 암기하시라고. 아까. 행정심판법이야. 자, 행정심판법상은 항고심판밖에 없어요. 자, 항고심판 종류 뭐 있었어요? 첫 번째가 조수심판, 두 번째가 무효등 확인심판, 세 번째 의무이행심판. 그치? 자, 다음 소송이야. 자, 소송 종류에는 뭐 있어? 소송 종류, 크게 항고소송, 그 다음에 당사자, 그 다음에 민중, 기관. 그치? 다시 항고소송 안에는 자, 취소소송,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법. 뭐가 없다? 의무이행소송 없다. 그치? 뭔지 아시겠지? 자, 일단 그거 중요하니까 암기하시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